누구든 심기를 건드리는 순간 작은 맹수로 변하는 녀석. 그 이름도 참 매워 보이는 마늘이. 방심하는 순간 공격 개시! 사냥감을 쫓는 듯한 날렵함에 끝까지 따라가는 집요함까지. 얘가 흥분해 있으면 저도 물고 그냥 이렇게 눈에 잘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호자까지 얼음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집 서열 1위 마늘이.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들의 살벌한 일상을 만나보기 전 고막부터 챙기시죠. 경기도 평택의 조용한 동네.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안녕 못할 것 같은데요. 작은 몸에서 뽑아져 나오는 범상치 않은 포스.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저 결연한 자세 좀 보시죠. 계속 이끄시죠? 한 냅두면 계속 시작. 얘가 혹시 줄 안 주면 공격을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놔볼까요? 안 돼! 아, 그러면 안 돼! 조금씩 전진한다. 전진한다. 온다. 온다. 와. 베테랑 새나게 피디도 뒷걸음치게 만드는 녀석. 이번엔 표적을 바꿔서 다른 제작진에게 달려든 마늘이. 괜찮으세요?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저 우렁찬 목소리. 목줄 느슨해지자마자 다시 쫓아와서 분풀이하는 녀석. 아,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경찰도 왔었었고, 뭐 윗집, 아랫집, 옆집, 앞집 뭐 다 막 문자하거나 전화하거나 너무 시끄럽다고, 뭐 강아지 때리는 거 아니냐, 학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어요. 경찰까지 출동시킨 우리 집 금쪽이. 이웃집에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요. 쌓이는 민원과 오해. 이사를 가도 또 그곳에서 마찬가지였죠. 결국 매운맛 마늘이를 피하기 위해 제작진 방어막 설치 완료! 친해지는 데는 또 간식만한 게 없죠.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착각이었군요. 오히려 공격 태세를 취하는 녀석. 역시 맵다 너. 말하면 들어. 뭐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이 앉아 하면 앉아요. 앉아. 어? 진짜 앉네. 야, 속을 모르겠네 진짜. 왜 이렇게 짖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저희도 얘의 뭔가 그 화난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요. 자꾸 갑자기 쉬다가도 갑자기 그러거든요. 안아봐. 촬영이 어렵자 마늘이를 진정시켜보려는 보호자. 내 새끼지만 선뜻 앉지를 못하는데요. 마늘아, 비시라, 비시라. 아이고시라, 아이고시라. 야, 너는 엄마도 몰라보니. 응? 너 진짜 눈물 나기 맵다, 매워. 다 빵꾸 났겠다. 결국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원 철수. 마늘아,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시간이. 집 떠나는 제작진을 향해 다시 한번 선전포고 제대로 날리는 녀석. 아주 그냥 뚫고 나갈 기세네. 앉아, 엎드려, 굴러, 옳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마늘이의 이중 생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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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오호라, 과연 마늘이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옳지. 너 아까 그 마늘이 맞아? 주세요. 순한 맛이 된 마늘이는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한데요. 일로 와봐. 평화도 잠시. 갑자기 남자 보호자에게 짖기 시작하는 녀석. 대체 무엇이 마늘이의 심기를 건드린 걸까요? 이리야. 남자 보호자가 방에서 나왔을 뿐인데 이빨부터 드러내는 마늘이 내 집, 내 소파에 마음대로 앉지도 못하게 하는데요. 와, 진짜 철벽 방어네. 결국 후퇴. 특히나 콕 집어서 남자 보호자만 차별 대우하는 마늘이. 미운 털 박힌 남자 보호자는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방에만 계속 이렇게 계셔야 돼.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계속 짓고 하면 또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에 있습니다. 혹시 남자 보호자들만 유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유독 저한테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사사건건 부딪히는 마늘이와 남자 보호자. 왜? 왜 그래? 왜? 안 돼! 안 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매일이에요? 이렇게 몇 년 사신 거예요? 이제 같이 산 지 이제 횟수로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네, 3년 내내 똑같습니다. 밥 먹으러 이제 잠깐 나갈 때, 화장실 갈 때, 출근할 때, 뭐 이럴 때 갑자기 이렇게 짖으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놀래고 하는 좀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로 깊게 남은 상처. 손! 많이 울렸으면 되게 잘하는데. 옳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 게 마늘이가 허락하는 건 오직 발뿐이랍니다. 네, 전혀 만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물고 막 공격성이 너무 심해서 막 달려들고 하기 때문에 만지려고 하면은 이제 한 번 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조금 기피하게 하게 됐어요. 나이프다. 나이프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마늘이와의 살벌한 동거. 도대체 마늘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마늘이를 처음 만난 건 8년 전. 여자 보호자가 마늘을 좋아해서 마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 펫샵에서 마늘이가 혼자 있더라고요. 펫샵 막 불도 다 꺼져 있는데 마늘이가 혼자 있길래 제가 이제 문 두드려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냐고. 그냥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렇게 영화처럼 가족이 된 마늘이와 여자 보호자.
남자 보호자도 같이 살기 시작한 건 마늘이가 5살쯤 됐을 때인데요. 내가 언제부터 이게 좀 심해졌다고 생각하세요? 2살 때쯤 갑자기 싸나워지고 공격성 있고 갑자기 사람한테 달려들고 그랬어요. 남자 보호자를 만나기 전부터 그랬다는 마늘이. 어. 야. 왜 그래? 갑자기. 일어나 이제. 마늘이의 공격성은 여자 보호자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8년을 함께 살면서 수도 없이 물렸답니다. 아이고, 저걸 어쩌나. 어떻게든 마늘이를 고쳐보려고 5번의 방문 교육에 전문 훈련소도 8차례나 찾았답니다. 아우, 교육받은 내용 하나하나 필기까지 열심히 해놓은 것 좀 보세요. 하지만 공격성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엎드려. 엎드려. 맞아. 주세요. 옳지. 아, 이쁘다. 문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두 사람 사이에 싸움으로 번진다는 건데요. 각방살이는 물론 다툼도 일상이 됐죠. 아, 이러지 말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냥 왜 이러지? 그냥 들어가게 하면 되지 왜 앞에 나 멀쩡해? 그게 아니라 내가 승준이 지켜주려고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도움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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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니야. 어, 기다려. 어, 왜 자꾸 회방 놔? 울잖아. 옳지. 아, 기다려. 어, 진짜 왜 이래? 이렇게 그 가치관이 부딪혀서야 되겠어? 기다리세요. 먹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쪼잔한 거야. 특히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 남자 보호자에게 마늘이는 더욱 버거운데요. 생식이 주세요. 아, 승결아, 승결이도 같이 놀아줘야지. 바나나다, 바나나. 오랜만에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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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아예 하지 마. 그건 괴롭히는 거잖아. 놀아주면 아니, 또 잘못 진짜. 놀아준다고 타봐. 하지 마. 왜 그래? 마늘 괴롭혀. 정확하게 이제 좀 혼낼 건 혼내고 훈육할 건 하고 이제 또 예뻐해 줄 건 예뻐해 주고 이제 당근과 채찍을 주는데 이 친구는 자꾸 당근만 주니까 너무 오냐오냐하게 좀 크지 않았나. 남자친구는 마늘이를 자꾸 괴롭히고 건드리고 해도 안 해도 될 행동들을 자꾸 하니까 마늘이가 계속 짖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마늘이와 남자 보호자의 관계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데요. 한 지붕 아래 두 집 살이.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날 오후 마늘이네 가족이 외출에 나섰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애견 놀이터에 가요. 가실 이유가 있으세요? 샤워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좀 새로운 것도 보고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고 있어요. 일 없으면. 안 돼. 마늘이의 다른 모습 기대해봐도 되겠죠? 마늘이를 위한 마늘이만을 위한 공간.
일부러 이렇게 운동장이 비어있을 때 찾아온다는데요. 마누라 밖에 나오니까 너도 좋지? 아, 나 풀어줄게, 풀어줄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우리 스트레스 싹 풀고 기분 좋게 놀다 가자. 아, 몸과 마음은 물론 고막까지 편안해지는 시간이네요. 아이고, 마누라, 너 이렇게 밝은 아이였어? 야, 웃는 모습은 처음 본다. 그런데 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낯선 이들의 등장. 역시나 매운맛 마늘이로 돌변하는데요.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 마늘이는 다시 목줄 신세. 안 돼. 순한 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매서운 공격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유 끝. 테이블 신세로 전락하고 만 녀석. 우리 아이도 같이 놀면 좋을 텐데요. 사방이 다 적인 양.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녀석. 마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힘들지. 마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금쪽이 키우는 부모 마음을 누가 알까요? 이렇게 잘 뛰어도 애들 보면 부러우실 것 같아요. 네, 엄청 부러워요. 굉장히 안타깝죠. 다른 강아지들처럼 이제 확 뛰어놀고 이제 같이 이제 놀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보호자도 마늘이도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일상.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나날. 보호자들도 떨게 만드는 마늘이의 매서운 공격성. 과연 평화는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안 짖고 좀 남들한테 안 달려들고 물론 저한테도. 그래서 이제 뭐 너무 큰 욕심인가? 그 좀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좀 잘 놀고 얌전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늘이랑 안고 자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셋이 있을 때 좀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요. 일주일 뒤. 듬직한 우리의 해결사 납시오. 설쌤, 우리 마늘이 매운기 쏙 빼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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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오네. 어? 어? 아우, 마누라 기청 떨어지겠어. 너 설쌤 보고 더 긴장했구나, 그지? 오랜만에 보는. 어, 오자마자 막 짖는 아인데? 줄을 해놓으신 이유가 풀면. 물 것 같아요. 물 것 같아요? 네. 아. 아이고, 동공 다 확장되고 아주 그냥, 어? 우리 간단하게 하나만 해볼게요. 외투 벗기도 전에 솔루션 시작! 절 주세요. 마늘이 너 이름값 제대로 한다, 진짜. 어우. 다시 줄 잡아보세요. 와서 줄 잡아보세요. 다시 줄 주세요. 쉬지만 바로 주세요.
눈 마주쳐주지 마세요. 마누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자, 다시 잡아보세요. 지지면 저 바로 줄 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심기일전하듯 숨을 고르는 녀석.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으르렁거리고 이런 건 괜찮아요. 멀어져간 엄마와 눈앞에 있는 이 짙은 어둠의 그림자. 오, 마늘이 너 어제 뒷걸음질한 거 맞지?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우리가 이런 공격성의 성향을 동맹 공격성이라고 해요. 보호자랑 같이 있을 때만 보일 수 있는 공격성. 짖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줄을 잡고 제 뒤로 보호자분들이 오시면 보호자분들은 얘 편 든 게 아니라 제 편 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걸 몇 번 반복을 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내 편 안 들어준다라는 인식이 몇 번 생기니까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나가라고! 나가! 낯선 사람만 보면 맹수로 돌변하는 마늘이 누구도 집안에 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는데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난다, 마늘아. 어이구. 실제로 물렸어요, 그날? 그 상처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냥 네 번을 물렸는데 네. 두 번은 거의 물리지도 않을 정도로 물렸고 발도 한번 물렸는데 거긴 좀 세게 물었어요. 구멍 났어요? 아니, 신발 위로 물려서 아프지 않았는데 없었으면 아팠을 거예요. 낯선 사람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는데요. 미안. 아이쿠다. 예상 불문, 이유 불문. 시한 폭탄처럼 터지기만 했던 마늘이. 어이구, 이거 누가 물린 거야? 네, 이건 좀 세게 물렸는데? 어, 이거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산책이나 이런 건 좀 어땠어요? 밖에 나가서의 행동이나 뭐 산책 횟수나 이런 것들. 산책은 매일매일 한 번 이상은 꼭 했고 엄청 어렸을 때는 산책을 아예 못 나갔어요. 집 밖으로 아예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마늘이가 무서워해서. 그래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거 가정 훈련을. 네네. 그리고 산책도 항상 가던 루트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면 안 가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방금 딱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심리학 용어이기도 하는데 인지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나보지 않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걸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물들은 인지 편향적으로 긍정적인 애들이에요. 근데 이걸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동물은 인지편향적으로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마늘이는 어떨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지편향적으로 부정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인지편향적으로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산책로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아, 배우려는 자세 정말 높이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이건 뭐예요? 제가 그렇게 갖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마늘이랑 행복하게 살려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순간 결국엔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오, 그래.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죠. 극도로 화를 내는 순간에도 먹을 건 먹고 또 시키는 건 다 했는데요. 앉아. 알다가도 모를 마늘이의 마음 대체 뭔가요? 마늘이의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뇌랑 본능적인 뇌랑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분명히 막 화내고 이러는데 그 대상이 앉아라고 했는데 앉고.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마늘이가 술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술을 먹은 사람한테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마늘이 혹시 수술 받거나 한 거 있어요? 많아요. 5번 돼요. 왜요 쌤? 그때 엄청 알코올 냄새 때문에? 네. 대박. 병원에서 제일 많이 나는 냄새 뭐예요? 알코올 냄새예요. 술을 먹고 들어가면 알코올 냄새가 나면 한다거나 이러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또 수술을 많이 하고 저렇게 예민한데 수술 많이 한 아이들의 특징, 손 싫어해요. 맞아요. 가만 보니 마늘이의 발작 버튼이 바로 손이었군요. 손! 마늘 원래 손 되게 잘하는데. 옳지. 좀처럼 손을 허락하지 않았던 게 마늘이. 그래서 마늘이는 발로 만지는 걸 더 편안해 했는데요. 뭔가 할 것 같이 나를 잡아 올린다거나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병원에서 내가 처치당했던 기억들, 그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죠. 특히 옷깃만 스쳐도 부딪혔던 마늘이와 남자 보호자. 왜? 왜 그래? 왜? 안 돼! 가만히 있는데 그랬어? 응. 이거 왜 그랬던 것 같아요, 방금? 방금 왜 지진 것 같아요? 눈 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을 봐서도 있는데 저는 보여요. 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죠.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힌트 한 번 더 나갑니다. 간식부를 지키려고. 지금 소유 공격성이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 저 노조 그 볼을 하고 있었어요. 딱 하는 행동이 뭐예요? 얘가 지금 하는 행동. 풍풍풍풍.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특히 우리 남자 보호자님에 대한 공격성은 소유 공격성에서 발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여자 보호자님이 없으면 남자 보호자님이랑도 큰 문제는 안 일어날 거예요. 우선 옳지, 이쪽 손 옳지, 주세요 옳지, 앉아 옳지. 실제로 남자 보호자와 단둘이 있을 때는 순한 양이 됐던 마늘이. 아무래도 먼저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분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마늘이는 소유 공격성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물건도 지키지만 보호자도 내 거야, 엄마 내 거야가 돼 있는 상태죠. 아, 드디어 풀리는 실마리. 엄마 지키네. 지금 이 자세가 딱 지키고 있는 자세일 겁니다. 자주 저러고 있어요. 그쵸? 이거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남자 보호자님이 여기로 가까이 온다 그러면 할 거예요. 설쌤의 예상 적중. 절대 뺏길 수 없다. 소유권 주장하는 마늘이 덕에 남자 보호자는 얼씬도 하지 못했는데요. 딱 이렇게. 와, 잘 지킨다. 와, 사이드 스텝 봐. 엄청 잘 지킨다. 조그만 틈새에도 절대 뚫리지 않겠다는 이 철통 방어. 이뿐만이 아니었죠. 두 보호자가 붙어있기만 해도 소유 욕으로 이익을 댔던 녀석. 둘 사이를 갈라놓기 일쑤였는데요. 엄마 내 거야! 어서 당장 내려놔! 마늘이 외에는 금남의 구역이 됐던 거실.
처음부터 사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좋았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여자친구분이 벌써 자식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새아빠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아빠, 그 남자친구가 혼낸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오히려 더 싫어해져요. 엄마 결혼하지 마.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여자 보호자님은 나쁜 행동을 할 때 오히려 혼내야 되고요. 아, 엄마도 혼내네. 그럴 때는 이제 좀 무서우면 이제 또 남자친구한테도 가고 그러면서 이게 조화가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예 하지 마. 그건 괴롭히는 거잖아. 안 그래도 소유 공격성이 심한데 노는 법도 너무 다른 우리. 아니 성질아. 왜 그래? 왜 마음을 괴롭혀? 새아빠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일로. 엄마 아빠의 갈등도 깊어만 갔는데요.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줘봐, 줘봐. 아 줘보라고. 이렇게 재밌어한다니까 진짜. 아니야. 지금까지 그 노는 모습을 보니 혼자 놀고 계신데요? 잘못한 거 맞죠? 그냥 이게 노는 건 서로 재밌어야 되는데 지금 마늘이가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이 놀이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의 스트레스 시그널만 나타나고 아까 막 이렇게 바람 넣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퍼그 놀이 같은 거 그 여자친구가 할 때는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제가 하면 또 반응이 있고 약간 오히려 이불은 조금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노는 모습이 조금은 보였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냥 반응 자체가 없고 재미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친해지는데 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고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좋아하는 걸 가끔 하다가 싫어하는 것도 많이 해요. 내가 먹였으면 또 한 가지 마늘이의 남다른 면모가 있었으니 바로 소리에 민감하다는 건데요. 예민한 성격을 가졌어요. 보드게임 종 치는 소리는 물론 요란한 운동을 해도 안 됐었죠. 나 뭐 이렇게 있는 안 돼. 소리가 크다는 죄로 결국 청소기까지 물어뜯습니다. 안 돼. 소리 행동 다 모든 자극에 예민할 것 같아요. 밖에서 이런 성격 가진 아이들이 바깥 자극에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놀이터에서도 뛰어놀지 못하고 목줄을 차고 있어야 했던 마늘이 다가오면 폭발할 듯. 사람은 물론 개들에게도 절대 곁을 내주지 않았는데요. 놀이터는 좋지 않아요. 마늘이한테 저런 아이들은 사실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강아지가 없는 요즘 운동장 빌려주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뛰어노는 거 훨씬 재밌어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지편향적으로 어떻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지금 다른 강아지들 만났을 때 처음부터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마늘이는 처음 보는 애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계속하면 사회성이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 거예요. 더 나빠져요. 사회성이 1도 없는 마늘이가 좋아질까 싶어 유치원까지 보내고 있었던 보호자. 하지만 다른 개들에게 공격성을 보여 이렇게 옮긴 유치원만 벌써 다섯 번째라는데요. 유치원도 다녀요? 네. 유치원은 어때요? 유치원에서는 호텔장 안에만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듣기 전에는 저는 마늘이가 좀 계속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근데 지금 호텔방 안에만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무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본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마늘이에게 낯선 자극은 오히려 스트레스의 화근. 마늘이에게 편안한 건 익숙한 내 공간이었습니다.
마늘아, 이젠 제대로 알았으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영역방어 공격성, 동맹 공격성, 소유 공격성 이거 세트로 다 보여요. 이런 예민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약물 처방도 같이 하면서 교육을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쌤, 예민한 마늘이가 약을 쉽게 먹을까요? 오호라, 좋아하는 치즈에 넣어서 경단을 만들어주니까 거부감 없이 먹네요. 하루에 한 봉지씩, 아침에 한 번씩만 먹이면 돼요. 그래서 우선 먹어보다가 용량 같은 경우에 좀 모자란 것 같으면 조금씩 늘려볼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가장 시급한 문제였죠. 낯선 사람만 보면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던 마늘이 심지어 사람들을 다 내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버선발로 뛰쳐나갔는데요. 야, 어디까지 가니? 이 화를 어찌 가라앉히면 좋을까요? 자, 먼저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동맹 공격성 끊기! 반복을 해볼 거예요. 제 뒤로 오세요. 이걸로 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만 끊어놓을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마늘이 쪽으로 가주세요. 짖으면 제 뒤로 오시는 거예요. 네. 마늘이도 당황한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아직 괜찮아요. 으르렁까지는 괜찮아요. 잠잠해진 것 같던 그때! 마누라, 설쌤은 봐주는 거 없어. 왜 자꾸 날 막아서는 거야? 이번엔 정면 돌파하는 마늘이. 옳지, 가주세요. 제가 또 나갔다 와볼게요. 네.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2차 시도! 보세요. 좀 나아질까요? 괜찮아요. 지금 저한테 달려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좀 둘게요.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짖는 자와 막아서는 자의 대결! 짖으면 상황이 180도로 바뀌는데요. 내 편은 어디 없나요? 옳지, 타주세요. 오히려 지금 저희는 반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짖거나 공격성을 보이면 내가 싫은 사람이 더 가까이 가고요. 얌전히 있으면 멀어져줘요. 자기가 원하는 건 안 짖었을 때 일어나요. 이어지는 3차 시도! 옳지!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옳지! 방금 되게 좋은 행동한 거예요. 저한테서 자기가 멀어져 줬죠. 네. 짖지 않고 잘 참으면 칭찬의 간식. 조금 좋아하는데? 마늘아, 너 벌써 옳지. 순해진 거야?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도전! 특히 마늘이에게 네 번이나 물렸던 제작진 출동! 옳지. 옳지. 저도 왔다 갔다 해볼게요. 옳지. 마늘아, 안 짖으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사람들이 움직여도 오히려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요. 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쳐다봤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런 연결을 좀 시켜보는 거예요. 마늘아, 장기 자랑하던 너의 실력을 좀 보여주렴. 두 번째 솔루션은 여자 보호자를 독차지하려는 소유 공격성. 이 때문에 남자 보호자는 집안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둘의 스킨십도 용납할 수 없었던 마늘이. 한 지붕 두 가족, 이제 청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마느리의 삼엄한 경비는 계속되고 두근반 세근반 방에서 나오는 남자 보자. 가까이 살짝만 너무 빠르게 말고 살짝 가까이 갔을 때 반응 나오나 볼까요? 네. 오 나온다. 그렇죠. 이런 반응인 거죠. 제가 이렇게 가면 네. 으르렁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면서 뺏는 게 아니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줘버릴 거고 여기에 쓸 거예요. 네. 마느리와 여자 보호자님의 사이에 쓸 거예요. 앉아. 기다려. 시키고 앉으면서 옳지 하고 주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자 보호자님이 누구 거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내가 더 가깝게 있습니다. 이거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아우 내가 다 떨리네. 주세요. 네 그리고 가운데 서세요. 앉아. 옳지. 오늘 앉아. 기다려 시키고요. 기다려. 네 그리고 여자 보호자님 옆에 앉으세요. 기다려. 옳지 먹어. 옳지. 옳지. 그리고 옆에서 여자 보호자님 스킨십 하면서 할 때마다 하나씩 던져줘 보세요. 네. 옳지. 아, 옳지. 네 좋아요. 괜찮아요. 지져도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일로 와. 기다려. 기다려. 제법 잘 따라오던 그때 기습 공격. 지금은 안 할 거야. 이런 거 혼내야죠. 자,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네. 야, 너 그러다 이빨 나가겠다 마느라. 역시 방심은 군물이었을까요? 저런 애들 엄마한테 혼나면 충격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안 혼나 봤거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블로킹보드로 막았을 때는 더 뭔가 좀 이상함을 느낄 거예요. 실제 분에 못 이겨 이빨도 아니, 다섯 번이나 부러졌다는 마느리. 기다려. 기다려. 옳지 먹어. 반복 학습만이 살 길. 세상에 나쁜 게는 없으니까요. 기다려. 앉아. 기다려. 옳지. 네, 이게 얘한테 놀이처럼 돼야 돼요. 더 과감한 스킨십 시도. 옳지. 네. 이런 인식이 한두 달만 쌓이면 가족들끼리 문제되는 거는 진짜 많이 줄어들 거예요. 서로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솔루션을 하면서 마늘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알려주신 솔루션대로 하면은 마늘이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희망이 생겼어요. 네. 저도 거실에 나와서 편하게 이제 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안도가 됩니다. 마느리도 보호자도 힘겨웠던 지난날. 마느라 아직 갈 길이 멀다 해도 우리는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신고를 했어요.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저희 집까지 찾아온 적이 한번 있었고요.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곰이 됐지 않나?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저기 2층은 안전한 건가요?